저 안녕하십니까. 일양농장입니다. 이번에 또 새로운 팩맨들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. 미국에서 온 애들이고요. 아, 보시면 다들 아시죠? 팩맨의 제왕, 브라질리안 홈프로 혹은 브라질 팩맨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그린 브라질 팩맨으로 들어왔어요. 살짝 그린빛이 약한 애들도 있긴 있어요. 이렇게 그래도 일단 다 그린 베이스로 들어왔고요. 뭐 이런 애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진한 그린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자, 애들이 왜 팩맨의 제왕이냐? 일단 가장은 비싸요. 제일 비싸요, 팩맨 종류 중에. 뭐 그것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큰 뿔하고 큰 눈으로 인해서 잘생겨 보이고요. 골격도 훨씬 더 튼튼해요, 일반 팩맨들보다.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팩맨 중에 가장 커집니다. 물론 사유카이에는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팩맨보다 훨씬 커져요. 훨씬.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려요? 자, 여기가 이제 알량농장 메인으로 전시되고 있는 브라질 팩맨 암컷 상처인데요. 엄청 커요. 지금 이 안에 제 손이 들어가면은 제 손보다 훨씬 커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팩맨보다 훨씬 큽니다. 지금 일반적인 차코 팩맨보다 무게로는 한 2.5배는 더 나갈 거예요. 그 정도로 거대한 애들이고요. 브라질 팩맨들은 다들 이렇게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. 일단은 다시 넘어가 보죠. 자, 일단 방금 보여드린 그 안과 상체도 그린 계열이고요. 얘들도 그린 계열이고요. 일단은 브라질 애들이 먹성이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먹이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일단은 10마리가 씩 들어왔는데 9마리밖에 없네요. 한 마리가 오자마자 영상 찍기 전에 다른 분께 갔습니다.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 들어왔다면 바로 나가네요. 자, 일단은 먹이 먹이는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. 피딩쇼 들어가기 전에 애들의 사육 환경. 알량농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펭귄 케이지에 다 키우고 있고요. 먹이는 당연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료 태거태를 먹일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피딩 바로 들어가 보죠. 일단은 적당히 부셔놓은 히카리 사료를 물에 2초만 담가줍니다. 1, 2. 그 다음에 팩맨 입에 갖다 대면은 바로 이렇게 반응은 오죠. 자, 브라질 애들이 먹성이 좋기로 유명해요. 근데 살짝 반응이 느린 걸로 봐서 아무래도 수입 들어온 직후다 보니까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. 너도 먹어볼래? 반응은 바로 와요. 근데 애들이 훨씬 공격적으로 먹어야 정상인데 지금 살짝 수입 직후라서 좀 어리버리한가 봅니다. 아, 근데 수입 직후에 영상 올라가기 전에 하나 분양된 건 진짜 대박이다. 아니,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? 아마 톡방 보고 오신 것 같은데. 넌 안 먹니? 브라질 팩맨들이 원래 먹성이 좋아서 먹일 거를 애들이 아니거든요. 먹죠, 그래도.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수입 직후라서 아무래도 여기 온 직후다 보니까 조금 어리버리한 것 같습니다. 얘는 이제 좀 적응이 돼 있나 봐요. 바로 반응이 오네요. 또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사료를 먹으면은 이렇게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, 처음에는. 그래도 몇 번 입에 물려주면 먹습니다. 왜냐면 자기들이 원래 먹던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몇 번 입에 물려주면 먹는데 얘는 끝까지 맺네요. 방금 물 갈아준 건데, 사육장 세팅해준 건데 물 다시 갈아줘야겠다. 얘는 이따가 다시 한번 먹이도록 하고요. 근데 먹네요. 자, 다음은 뭐야? 잘 먹네요. 다음은 제일 쪼꼬미. 쪼꼬미도 먹성은 당연히 좋죠. 자, 일단은 우리 브라질 팩맨들의 피딩쇼였고요. 아무래도 수입 직후다 보니까 조금 먹이 반응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. 이거는 뭐 제가 조만간 우리 울챙이 영상 찍으면서 다시 한번 잘 먹는 엄청난 먹성의 브라질 팩맨의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일단은 오늘 브라질 팩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. 우리 왕큰 브라질 팩맨들 한번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